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. 마산과 광주, 서울 세 곳에 짓기로 했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예산 문제로 한 곳에만 건립이 추진됐는데요. 사실상 마산 건립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.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.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.15 의거. 20년 뒤 유신 정권의 마지막을 알렸던 부마 민주항쟁. 모두 마산에서 일어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. 때문에 지역 민주화 단체는 지난 2013년 민주화 기념사업회와 협약을 맺고 마산, 광주, 서울 세 곳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3.15 공원이 없습니다. 그런 정도로 아직도 인프라가 덜 구축되어 있다. 민주화 성지인 마산에 건립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. 하지만 지난해 말 기념사업회는 협약과 달리 경기도 의왕시 한 곳에만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한 곳 건립에 480여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. 정부는 한 곳이 아니라면 아예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자 마산과 광주에서 의왕시가 민주화와 관련이 적은 데다 협약도 파기했다고 반발하면서 의왕시 단독 건립은 일단 취소됐습니다. 하지만 사업 주체인 기념사업회는 여전히 한 곳에만 지어야 한다면 수도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다 승인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? 정부 승인도 못 얻었고 국회 승인도 못 얻었고 협조될 수 있나? 게다가 정부를 설득해야 할 창원시도 마산 유치에 비관적이어서 사실상 마산 민주주의 전당 유치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입니다.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.